본 내용은 금융감독원 사이트 금융꿀팁 200선에서 배포한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. 합리적인 저축, 소비 생활을 위해서는 금융거래 데이터 확인은 필수인데요. 나의 금융거래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금융거래 종합보고서가 있습니다. 각 은행별 1년 동안의 거래 내역 전반을 확인하는 보고서로 예금 대출 현황, 예금이자 발생, 대출이자 납부, 대출금 상환, 자동이체 등록, 수수료 발생, 면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? 거래은행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에 접속, 금융거래 종합보고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는데요. A은행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검색, 신청 후 무료로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. 아직 모바일 뱅킹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은행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. 금융거래 종합보고서를 활용하여 주 거래 은행이 나에게 맞는지, 소비 생활은 어떤지 확인하며 편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보세요. 여기까지 한눈에 보는 금융꿀팁이었습니다.